이 위를 이제 날아다닐 겁니다. 전부 숨소리가 거친데. 댄치. 같은 비행기를 타. 김복삼 TV. 안녕하십니까, 김복삼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같이 경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는 하만이고요. 이 위를 이제 날아다닐 겁니다. 이 경비행기를 타고 저희 친구들이 앞에 가고 있는데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박 2일 촬영지로 악양뚝방 경비행기 체험장 나왔습니다. 여기에 조종사랑 저랑 이제 둘이 탈 겁니다. 이야, 저쪽에 가서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주소는 돈까지만 적으셔도 되고요. 밑에 연락처 비상 연락만. 전부 숨소리가 거친데. 네. 10분 뒤 실제 비행은 한 2, 3분 정도 비행할 거예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맞은편에 하만 읍내가 있습니다. 네. 하만 읍내까지 다녀오실 거고요. 아, 댄치. 댄치 하고. 자, 댄치. 댄치. 야, 어, 우리 세명. 야, 대표로. 야, 먼저 누가 탈 거지? 자, 가위바위보 해라. 가위바위보 해라. 대표로 가위바위보 해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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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타가, 뒤에 타가. 우리? 어. 뒤에 타자. 근데. 먼저 타라. 잘 가라. 긴장돼. 잘가 떠나. 와우. 돌다더라. 안돼. 저기서 한 대 저기 쫙 하고 나면 또 한 대 들어가서 딱 가자는 거네. 오, 뜨다. 안에 어묵 튀기고 짜고 있을 거. 너 안에서 그거 찍고 있을 건데. 어, 쟤도 찍더라.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 재밌겠다. 실성은 행기가. 밑에서 봐도. 아, 좀 닥치라. 비행기가 여러 개. 하지 마라. 내 타야 되는 비행기다. 빨리 돌아와서 제 차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설레이네요. 착륙. 안 가라앉는다. 우와, 진짜 무서워. 내 타는 내 비행기인데 조종사님 마음에 들어. 뜰 때 이륙할 때 조금 무서워.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어떻더라? 재밌더라. 어? 재밌더라. 기저귀를 안 차고 왔다 모르고. 어, 너무 많이 찌려가지고 지금 큰일이. 어떻더라? 저기더라. 네, 이거 타라. 아, 네, 이거 타야지. 이거 타야지. 아, 탄다. 네. 하얀 거는 힘이 없습니다. 네. 여기 잡으시고. 네. 벨트 내시고. 옆에 하나 더 있거든요. 제대로 못 차는데. 제대로 찼다. 됐어요? 네. 벌써 쪄졌는데. 헤드 갈아입어야 되나요? 안 갖고 왔다. 헤드 내쓰시고. 네.
나 무섭다. 이때 조종사님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조종사님 목소리는 물론 제 목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질문 중에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만 편집해서 넣었습니다. 아쉬움에 눈물이 나네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비상상황이 생기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비상상황이 생긴다면 여기를 보시면 당기는 레버 보이시죠? 이걸 당기면 비행기 자체적으로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아, 이걸 땡기면 펼쳐지는군요. 하지만 엔진이 꺼지기 전까지 최대한 논같이 착륙할 수 있는 곳에 착륙을 시도하죠.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10분에 80,000원인데요. 그 이상으로도 더 길게 타면 더 돈 더 주고 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강추드립니다. 같은 비행기를 탄 동지. 여여. 우와. 오, 선이고 이거. 이게 정중앙호가. 이게 1m라고? 맞네, 1m. 이거 먹고 밥을 한 개 먹자. 아, 밥을 한 개 먹고. 밥 시내 먹을 때 바로 먹어라. 오, 갔어. 그냥 먹는다. 밥이야, 밥. 좀 안 해?
근데 그게 싫은 거지. 석정 패밀리의 엄마 오목띠가 미사로부터만 내가 지금 또 맛있게 바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할 고생하네. 김인서 어. 새우 까주는 거 위험해. 오우 새우랑 업주의 금속 간다. 그래 사장님 후계약으로 할 때 이름 봤는데 아 근데 빡치네